인구의 타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창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역할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백수로 나왔다가요. 뭔가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교도소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탈옥을 하고 뭐 그러니까 범인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얘기인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도소라는 그런 소재 자체가 되게 그 공간이 되게 이질,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쉽지가 않았던 거는 같아요. 영화 안에서 항상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네, 항상 상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렇게 얼굴이 되게 정상인 적이 없었는데 역할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상처 아니면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안 하고 이제 머리나 그런 것도 거의 안 하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후줄근한 모습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남신이라고 하면 많이들 떠올리는 게 뭔가 이렇게 훤칠한 키에 되게 수려한 외모에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되게 뭐 능력이면 능력 뭐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좋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완벽한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완벽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빈틈도 많고 예, 그래서 남신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일단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뭔가 손짓 발짓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씩은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실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갓 말을 시작한 어린아이 한 3세에서 4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되게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소통이 그렇게 길게 이렇게 진행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서로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 못해 되게 웃길 때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되게 배우들이 많이 알려줘요. 동북 사투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알려줘서 네, 그런 거 많이 하면서 장난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새로 배운 말이 있습니다. 깡하나? 깡샤? 치샤? 조사나? 이런 거. 네. 창호 오빠가 하고 있는 중국어를 대체 누구한테서 배우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 가르쳐줘요, 배우들이. 네.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따라 했는데 되게 웃겼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배우고 저도 재밌어서 막 하고 촬영하다가도 하고 제가 보통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뭐 하우치, 하우치마, 뭐 니치팔라마, 워시환 허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워치, 뭐 시쇼젠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 그런 거 빵빵다, 멍멍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위 발음, 위 뭐 이런 발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의 뭐 이런 발음들이나 뭐 시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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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시시리 시시시 시시 아까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다 똑같은 그런 말들인데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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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긴장되네요. 天气很冷，要记得穿秋裤。天气很冷，는 알겠어요. 天气很冷。要记得穿秋裤。穿秋裤。穿秋裤。对，天气很冷，要记得穿秋裤。天气很冷，要记得
좌초코. 그럼 한번 카메라에서 부탁할게요. 한 번만 더. 天气很冷，要记得穿秋裤。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밤에 질문지를 보고 좀 연습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더라?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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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일단은 춤을 항상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도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이번엔 꼭 춤을 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춤을 준비할 만한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이번에는 춤 준비를 못했는데 조금 시간이 나면 이제 슬슬 나의 춤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마 곧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사실 중경에 가면 훠궈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사실 되게 훠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중경 훠궈는 너무 되게 맵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아마 시간이 안 돼서 중경에서 훠궈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중경에 간다면 가장 먼저 할 거는 훠궈를 먹는 일이 아닐까. 네, 일단은 훠궈 그리고 양꼬치 그리고 칭따오. 중국 노래는 세 곡을 알고 있어요. 이제 연말이라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사실 시상식 때문에 온 거지만 이제 거기서 또 노래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또 제 노래 페인이라는 노래를 부르고요. 그 연말에는 성청이라는 노래를 또 부르고 그래서 요즘에 한창 연습 중입니다. 신짜니베호티아와 아이 모모차인창 페인이 청춘샷다오 초이에 로샤 변청 웨이웨이 등광. 네, 이런 노래입니다. 네, 제 페인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의 셀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은 포샷다. 두 번째, 엄마가 프로그램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예능 프로에 나가고 싶다. 나의 중국어 발음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목구비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눈이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나는 가장 늦게 취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형적인 AB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머리를 빡빡 매기와 새 치우기 중에서 나는 빡빡 매기를 선택할 것이다. 모여 코브 채소를 하기 거리건에서 나의 몸매나 얼굴이 감상한다. 나는 집안일을 잘하는 세심한 성격이다. 지금 현재 나의 배에는 6개의 초콜릿 먹고 있다. 나는 흑역사가 없는 사람이다. 그녀 제목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팬들이 댓글을 거의 다 들고 엑센치가 배드진 중에서 나는 엑센치를 선택한다. 사실 난 웃기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에 속았다. 나 혼자 중국에 빈져나와서 나의 생활이 가능하다. 일단은 바보 같은 모습 때문에 예능에 출연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능 너무 어렵고 그때 놀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능 런닝맨 나가서 너무 바보처럼 나와가지고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좀 준비하고 있어요. 되게 날카로운 모습으로 뭔가 제 자신을 이렇게 단련을 해서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뽀샵은 아주 좋은 기능이죠. 네, 현대인의 필수품이 아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제일 늦게 취하지 않아요. 한 중간 정도 취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중간 정도 취하는데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 말고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네, 2015년은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앞으로 다가올 2016년은 뭐 올해와 마찬가지로 혹은 더 올해보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일도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좋은 활동 계속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